총리님, 엠바고 풀어주세요. 지금부터 민도역 살인자 만들기 시작합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어제 가곡지구 긴급 기자회견을 앞두고 사라진 양진모 서울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로 위장한 고의적인 살인으로 보고 목격자 진술에 따라 성창그룹 민도역 대표를 긴급 체포에 나섰습니다. 먼저 언론을 장악하고 매튜 회장님, 목격자가 매튜 회장님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를 만들고 직접 목격하셨습니까? 양 시장과 전 가곡지구를 둘러싼 이권 카르텔을 함께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민도역과 성찬그룹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이 궁지에 몰린 민도역은 양 시장의 자식들을 납치해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악착같이 민도역의 차를 뒤쫓아 양 시장의 자녀들을 살리는 데 성공했지만 양 시장을 살리는 데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무사히 경찰에 인계되었고 안전을 위해 안전가옥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양진모 시장 차량에서 발견된 민도역의 직업입니다. 이외에도 저희 경찰은 이미 지문과 머리카락 등 다수의 증거물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증거는 조작하면 돼요. 최대한 빨리 애새끼들 찾아와. 차주란 남수로 동선 캐면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민도역, 넌 이제 도관에든 쥐새끼야. 거기에 살짝 거짓말만 덧붙여주면 더욱 완벽해지겠죠. 세이브에서 공식적으로 SQ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정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보안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SQ리는 악성 코드에 지나지 않습니다. SQ리를 다운받은 사람은 핸드폰이 급격히 느려지거나 초기화될 수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민도역은 살인 용의자로 체포된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좋은 의도로 앱을 개발했을 리가 없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민도혁 씨, 당신을 양진모 시장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형사님, 지금 무슨 증거로 이러시는 겁니까? CCTV 자료와 목격자들 진술 확보했습니다. 가시죠. 아, 뭐 이런 거래요, 고추장스럽게. 도망 안 쳐요. 누가 거짓말하는지는 당신이 더 잘 알죠. 부끄러워할 사람도 당신이고.